앙상블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는 클라리넷을 좋아하고 클라리넷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앙상블 단체입니다. 저희 앙상블 단원들이 모두 다 이제 학교에서 클라리넷을 배우기도 했고 졸업 이후에 클라리넷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래 우리끼리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시작에서 출발한 동아리입니다. 함께 모여서 앙상블을 만들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더 풍부한 사운드로 연주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 앙상블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악기라는 게 조금 안 불면은 실력이 떨어지고 악기의 질도 나빠지기 마련인데 계속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실력도 키우고 사람들과 계속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연주를 했는데 야외 연주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요. 이 친구가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. 연주를 하는데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어떡하지? 했는데 소리가 안 끊기고 계속 부는 거예요. 어떻게 된 거지?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작곡가예요. 그냥 화음 듣고서는 불면 될 것 같아서 불었는데 다행히 다 맞았다고 좀 걱정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수월하게 끝난 연주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메이트 앙상블 이름을 걸고 연주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정기 연주회를 아직 열어보지 못했거든요. 올해는 꼭 연주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메이트 앙상블의 이름을 걸고 하는 연주가 목표입니다. 연습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. 네, 저희가 연습을 하고 싶어도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관악문화재단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마음껏 연습하고 마음껏 모임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힘들거나 잘 안 될 때도 아낌없이 이제 도와주셔서 저희 모임이 더 원활하고 수월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재밌는 취미생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생활문화 동아리를 통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재밌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연주하고 함께 연습하는 것이 삶의 큰 활력이 됐고 가장 큰 취미생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